지난 8월 2일 이후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대구FC. 분위기 반전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. 이번 K리그 1 18라운드 상대는 광주FC입니다. 대구와 광주 양팀의 목표는 각각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과 K리그 1 스플릿 A 진출입니다. 양팀은 8월 첫 번째 경기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두며 그 목표에 한 발 다가간 듯 했는데요. 하지만 이어진 세 차례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.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. 이 경기 결과에 따라 대구는 리그 3위 탈환, 광주는 스플릿A 순위권 진입이 가능합니다.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는 팀은 단 한 팀뿐입니다. 다가오는 경기에서 대구가 다시 찾아온 3위 탈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, 광주가 스플릿A 진출에 발판을 마련하게 될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. K리그 통산 138경기에 출전해 49득점 39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세징야. 만약 다가오는 경기에서 도움 하나를 추가한다면 40-40 클럽에 가입하게 되는 21번째 선수가 됩니다. 이는 각각 116경기와 135경기 만에 40-40을 달성한 몰리나와 애닝뉴에 이은 역대 3번째 최단 기록입니다. 이번 경기가 40-40 클럽 가입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. 대구는 광주와의 최근 3차례 만남에서 모두 승리했고, 세징야는 광주를 상대로 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. 2016 시즌 K리그 1 승격, 2017 시즌 K리그 1 잔류, 2018 시즌 FA컵 우승, 2019 시즌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과 창단 첫 스플릿A 진출 등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승리로 이끈 세징야. 잠시 주춤하고 있는 대구를 멋진 공격 포인트를 통해 구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벌써 3경기째입니다. 대구는 지난 2일 K리그 통산 199번째 승리를 기록했지만 남은 한 차례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대기록의 문턱에서 멈춰서 있습니다.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새로운 역사를 위해 남은 1승에 도전할 시간입니다. 대구는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연속된 패배의 흐름을 끊는 데 성공했으며, 광주와의 지난 맞대결에서 4-2로 승리했던 기분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. 우리 대구 선수들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다시 시작된 무관중 경기에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랠 시원한 승리를 선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경기는 30일 일요일 오후 8시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펼쳐집니다.